믿음의 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남을 뒤집게 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한 친구들이 와서 잘못을 내어치면 용서해 주세요. 그때 사도들이 말했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사씨 하나만큼 만큼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뿜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하인이 그래서 돌아오면 뭐라고 할까요?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라 라고 할까요? 당연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겠죠. 주인이 먹을 동안 시종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겠지요? 맞습니다. 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경우에나 고마울 수 있겠지만 그건 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면 됩니다. 예, 주님.